19년, 18년 그때부터 관제에 섞인 사람들 많을 것이고요. 건강은 자체가 건강이야. 임원생분들은. 그러니까 하늘에 주신 운이죠. 근데 그거 너무 그것만 믿고 가지 마십시오. 나쁘진 않은데 그런데도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나오니. 근데 올해까지도 지금 놀고 먹으려 그래. 어디 움직일 생각을 안 해. 근데 움직여야지 이분들은 돈이 생기고 몸이 건강이 찾아오고 그러는데. 2021년도 이제 말띠 분들의 신년 운세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네. 신년 운세 말씀해 주시기 전에 이제 말띠 분들의 성향, 성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말띠 분들 성향을 봤을 때는요. 좀 말띠 분들이 원래 천복은 그래도 갖고 태어나셔 갖고 복은 있으세요. 근데 말띠들도 지금 보면은 뭐 진말띠도 있고 야생마도 있을 것이고 말띠 분들도 성향이 좀 다 틀려요 대체적으로. 근데 자기를 과시하는 건 있는데 실속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살 이모생 분들 거의 뭐 학생들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취업을 바라는 학생 분들도 있을 것이고 취준생도 있을 거고 재수하시는 분들 다른 데로 편입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생각을 갖고 계시고 하시다면 행동으로 옮기셔도요 크게 탈이 없고요. 무사히 잘 무탈하게 넘어가시겠습니다. 건강은 자체가 건강이야. 이모생분들은.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금전은 뭐 부모 거 받지 않는 이상 지금은 뭐 아직 초년생들인데 금전까지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래도 좋은 운을 갖고 있으니 생각을 하셨을 때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32세 경호생분들 예, 천운은 갖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운 하늘에 주신 운이죠. 근데 그거 너무 그것만 믿고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건강으로 볼 때요. 건강 차 사고 조심하십시오. 금전으로 볼 때요. 이분들은 지금 막말로 적금을 넣었어. 그런데도 그것도 타가지고도 투자에다 쏟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네. 가정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결혼 운은 들어왔어요. 내년에. 까지도 지금 내년이라면 2022년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2년도에 그래도 운이 들어왔으니 결혼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만나서 인연 만나시고 아니면은 만나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올해 내 가정에 충실하겠다 마음 다짐하시고 그리고 결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서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동수도 별로 이렇게 안 보여요. 이분들은 지금 이직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게도 뭐 새롭게 한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좀 자제해 주시고요. 나쁘진 않은데 그런데도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나오니 내가 근데 이걸 굳이 해야겠다 그러면은 선생님들 찾아가셔서 그래갖고 좀 상담, 상의 좀 하시고 예방도 좀 하시고 그러고 지나가셨으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4살 무호생분들 신년운세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축년 2021년 들어서서 지금 올해부터 지금 꺾이기 시작하면서 44살 돼서 완전히 좀 많이 꺾이는 형국이에요. 아유 왜 이렇게 안 아픈데도 아프고 지금 그런데 나락으로 지금 떨어지는 형국이에요. 누가 도움 주는 사람도 없어. 소리를 쳐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초하루부터 보름 전에 가서 좀 안 좋은 거 벗기고 살 같은 거 좀 벗기고 그러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으로 조금 안 좋으시니 예방하고 가시면은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직장으로 볼 때 지금 새로운 거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근데 가만히 앉아있질 못해. 또 말은 언변은 좋아. 이분들이 말띠들이 역마가 좀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있지만 44살 분들이 좀 더 많아요. 근데 올해까지도 지금 놀고 먹으려 그래. 어디 움직일 생각을 안 해. 근데 움직여야지 이분들은 돈이 생기고 몸이 건강이 찾아오고 그러는데 19년, 18년 그때부터 관제에 섞인 사람들 많을 것이고요. 그거는 관제는 좀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또 더 크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좀 예방 좀 하십시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56세 병호생분들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운은 전반적으로 좋은데 아프셨던 분들 지금 수술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수술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은 뭐 아픈데 뭐 미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잘 되실 거고요. 그리고 금전적으로 볼 때요. 작년까지도 안 들어왔던 금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금전도 들어오는 형국이니까요. 그런 거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애정으로 볼 때 지금 뭐 혼자 사시는 분들
재혼하시거나 사별을 하셨던 분들 아니면은 뭐 이혼을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새로운 좋은 인연을 만날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다고 아무나 어제 이 사람, 내일 저 사람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 사람만 만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직장이 평생 직장이니 다른 거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말년 준비하시는 기간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8세 갑오생 분들 신년하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형국이에요. 뭐 몸만 아프다고 아픈 거 아니에요. 마음이 아프고 머리가 좀 신경 쓸 일이 많은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남들한테 가서 주위 사람들하고 좀 대화 좀 많이 나누면서 그 스트레스를 좀 풀으셨으면 나은 해가 건강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으로 이분들은 폐지라도 죽고 다니실 분들이야.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제 생활력이 강하시다는 건데요. 그거 벌어서 내몸 희생해서 그거 벌어가지고 자식들한테 퍼붓지 마십시오. 근데 알아주는 자식 없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인덕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인덕 없어. 말띠 신년운세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띠 분들 좀 얘기를 들어봤을 때 예. 손으로 하는 직업을 좀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말띠랑 맞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뭐 금속 공예도 있을 것이고요. 세적으로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철공소도 있을 것이고 금속 쪽으로 좀 많이 철 쪽으로 많이 만지시는 직업도 그쪽으로 많이 만지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운전도 철이에요. 어떻게 보면 운전직도 예, 운전직도 철이고요. 험한 일이라고 하면 험한 일이죠. 힘든 일. 그런 걸로 가시면은 내가 평생 직장으로 갖고 가도 된다. 여자분들도 미용을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 말띠 분들을 보면. 근데 끝까지 못 가요. 선택은 해. 선택만 해. 선택은 잘해.